기운이 부셔옵니다. 기분 좋게 포근해집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를 통과해 맑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햇살이었을까요? 따뜻한 차가 담긴 컵을 두 손으로 쥐고 마주 앉았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가만히 귀를 기울입니다. 기분 좋은 눈매를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으면 슬며시 미소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대화였을까요? 저문 하루를 이끌고 집으로 가는 길, 상쾌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로수는 경쾌하게 흔들리고 부드러운 불빛들이 거리를 채웠습니다. 어제는 켜지지 않았던 가로등을 올려다 보면서 괜찮아 작게 속삭여 봅니다. 우리는 어떤 위로가 되어 빛을 밝히고 있었을까요? 한숨이라고 하자. 그것은 스스로 빛을 발할 재간이 없어 지구 바깥을 맴돌며 평생토록 야간 노동을 하는 달빛에 오래된 근육 약속이라고 해두자. 그것은 한 번을 잘 감추기 위해서 아흔아홉을 들키는 구름에 한심한 눈물. 약속이 범람하자. 눈물이 고인다. 눈물은 통곡이 된다. 통곡으로 우리의 간격을 메우려는 너를 위해 벼락보다 먼저 천둥이 도착하고 있다. 나는 이별의 첫 번째 귀머거리가 된다. 한 도시가 우리 손끝에서 빠르게 녹슬어간다. 너의 선물이라고 해두자. 그것은 상어에게 물어뜯긴 인어의 따끔따끔한 걸음걸이 반짝이는 비늘을 번번이 바닷가에 흘리고야 마는 너의 오래된 실수 너의 오래된 실수 너의 오래된 실수 기억이 서글픔이 다정을 닮아간다. 피곤함이 평화를 닮아간다. 슬며시 우리 곁을 떠난다. 고통은 슬며시 우리 곁을 떠난다. 서원이라고 하자. 그것은 두 발 없는 짐승으로 태어나 울울대는 발 대신 칼로서 가 닿는 나무의 유일한 전술 나무들의 앙상한 포옹.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처는 나무 밑둥을 깨문 독사의 이빨 자국이라 하자. 동면에서 깨어난 허기진 첫 식사라 하자. 우리 발목이 그래서 이토록 욱신 욱신한 거라 해두자. 다정을 닮아간다.
안녕하세요. 월간 트루베르 2015년 3월호 네, 트루베르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015년 3월호 여는 곡으로는 트루베르가 부른 김소연 시인의 너를 이루는 말들 듣고 왔습니다. 네. 저희 월간 트루베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의아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명이 없죠. 그러게요. 저와 이제 피티컬 분만 저희 두 사람만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어디 갔어요? 글쎄요. 아,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처음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이 3월호에서 전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트루베르 활동을 같이 진행해 오던 싱어송라이터 서지석 군이 개인 사정으로 트루베르와 네.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저렇게 자세한 사항을 속속들이 전해드리는 데만 한 회가 소비가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트루베르로서는 네, 지석 씨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아쉽고 안타깝지만 네. 그렇게 됐네요. 네. 네. 그럴수록 저희는 힘내고 네. 열심히 해 보려고요. 네. 트루베르 네, 화이팅하고 네, 지석 씨도 네. 네, 멀리서 항상 트루베르 생각하고 응원하면서 힘내면서 네, 지석 씨 하는 일 잘 되길 빌겠습니다. 네, 기원합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네, 네. 너무 뭐, 이제 분위기 다운되지 맙시다. 다시 인사드릴까요? 네, 다시 인사해 주세요. 웃음소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월간 트루베르 2015년 3월호 시작했습니다. 오늘 네, 3월호면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설날도 지났고요. 네. 봄이죠. 봄이 그럼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황사가 다가왔습니다. 아, 오늘 황사였나요? 네. 그리고 아마 들으실 때쯤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와 그렇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눈도 한두 번 내려야지 봄이 오죠. 아, 네. 그 봄과 함께 나타난 이 월간 트루베르 2015년 3월호는 네, 봄과 함께 나타난 멋쟁이 네. 시인분을 모셨습니다. 네. 나디아 소개해주세요. 월간 트루베르 2015년 벌써 3월호에서는요. 배를 산으로 보내버리는 엉뚱하고도 낯선 세계를 불러오는 민구 시인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배를 산으로 보내버린 네. 민구입니다. 시를 쓰고 있고요. 네.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유, 말씀. 이렇게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10분밖에 안 걸렸죠? 예, 금방 왔어요. 원래 수도권에서는 딱 1시간이야. 딱 어디 가든지 딱 1시간이면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또 멀잖아요. 서울 안에서도 한 시간 좀 넘게 걸리는 거리예요. 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 민구 시인 프로필은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1983년 인천에서 출생하셨고요. 200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작년 11월에 첫 시집이 나왔어요.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배를 산으로 보내버리는. 왜 배가 산으로 갈까? 사공이 많나? 사공이 아, 많습니까? 시끄럽나요? 아, 글쎄요. 사공이 없어요. 사공 없이 배가 산으로 가는 더 엉뚱하고 네. 더 신선한 낯선 시인입니다. 일단은 뭐 시를 쓴다고 본인 소개해 주셨는데, 네. 정식으로 저희 월간 트루베르 들으시는 분들께 네.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고요. 1983년에 이제. 그러니까 내가 다 한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하세요. 내가 다 한 거 하지 말고. 처음이세요? 네, 방송 처음이에요. 아, 네. 아이고 중요하지 네. 않아요. 아예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하면 돼요. 지금은 이제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그 구직 준비 중이에요. 아, 네. 무슨 일을 하셨었죠? 쉬고 있고 작년에 연희문학창작촌 작가들 네. 입주에 계시는 레지던시에서 거기서 이제 시설 공연 관련 네. 해가지고 일을 했고요. 트루베르 뭐 커피 타고 바리스타 네. 네. 바리스타 씨 네. 몇 번 공연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뭐 연희문학창작촌이야 뭐 저희 뭐 네. 홈 그라운드죠. 네 그렇죠. 예 지금 뭐 계약이 끝나가지고 잠깐 놀면서 굳이 활동은 뭐 어떤 걸로 하고 계세요? 이제 하려고요. 아 이제 네. 적금을 좀 모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 적금? 예 네. 적금 깨서 두 달 동안 아주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렇죠. 아, 네 그 네. 적금 깨서 놓은 거는 네, 네. 이따가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첫 번째 시집 배가 산으로 간다가 네. 나오고 시집을 저희 멤버들한테 다 보내주셨어요. 예. 맞아요. 멤버들한테 보내주고 나서 시집 잘 갔는지 막 이렇게 여쭤보시고 예. 나디아가 한 번에 못 받았다 그랬나?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무튼 이제, 한 번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서
뭐 이렇게 다시 알려주고 그래서 왔는데 저는 아닌데 뭐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어쨌든 어쨌든 그 아마 나디아도 처음일 거예요. 시집 네. 시인이 직접 사인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준 시집을 받은 게 처음이었어요. 저도 나디아도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아, 약속을 했었잖아요. 여름에 네. 이제 공연을 할 때. 아, 여름에 원래 나온다고 네.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때 그게 그 약속이에요? 네. 그 약속은, 아, 그러니까 시집 보내준다는 약속이 그거였나? 예, 그렇죠. 제가 시집, 원래 이제 좀 자꾸 얼굴 보다 보니까 친분도 네. 있었고. 네네. 네. 또 우리 PT 형 시 쓰고 있고 그러니까 네. 시집도 꼭 보내고 싶었고. 그래서 집에 두 권 있어요. 내가 먼저 샀거든. 아, 생색을 딱! 아니. 그거를 물어보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전략이었어요, 이게 또. 예, 늦게 보내. 좀 늦게 보내. 일단 한 권 사놓고. 네. 그래서 그 정성을 이제 느꼈는데 나디아 어땠어요? 그렇게 시인한테 이렇게 우편으로 시집을 받는다는 게 그게 오빠가 잘못 들으셨는 게 뭐냐면 제가 얘기했던 건요. 이제 민구 시인님이 페북 메시지로 저 이제 주소를 여쭤보셔가지고 네 드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개인 정보를 알려고 캐나 이렇게 아니 그거 아니고 드렸는데 이제. 저 혼자 안달이 난 거예요. 언제 올라나, 왜 안 오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소 받고 바로 보냈어요? 아, 좀 더 있다가 보낸 거야. 제가 그래서, 바로 안 보내고. 왜 안 전략으로? 전략이죠. 그러니까 두 권씩 갖고 계시다. 아, 그래서 네. 되게 안달나게 기다리고 잘 읽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받았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오, 이거 이제 제 본명과 나디아와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 두 분 모두에게. 이렇게 해서, 오. 시 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 앞에 그 그쵸. 멘트 생각하는 네, 게.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고정된 멘트가. 진짜 정성이 느껴져서 야, 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받고, 진짜 아니, 그냥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남는 거 한 권씩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지만, 이렇게 아이, 그러진 않죠, 또. 우편으로 받아서. 따끈따끈하게. 되게 좋았어요. 일단 미리 먼저 사서 이렇게 다 읽고 있었는데, 나한테도 이제 그랬거든요. 페북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권 주겠다고. 그런데 나는 샀으니까 난 됐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 제 아내 걸로. 네네. 아 그럼 형수님 드리는 걸로 한 권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보내요. 그러고 이제 했는데 아내는 아직 안 읽었어요. 뭐 천천히 그냥 뒤늦게 오는 시집이니까 그래요. 천천히 읽어주시면 뭐 괜찮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우편물 항상 보면요 예. 돈 내라는 그런 거밖에 안 오잖아요. 고지서 이런 거. 편지도 올리 만무하고 근데 이제 저를 위한 게 딱 오니까 이게 손편지 받는 것처럼 너무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보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 아 진짜로 제가 원래 그런, 방송이 주거니 받거니 한다 처음에는 그런 거 굳이 안 해도 돼요. 아 오기 전부터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어요. 지금 좀 덜 솔직하네. 그런 거 그냥 넘어가야 돼요. 네. 약속을 했으니까 네. 보내드리기로 해서 정말 너무나 고마웠고 트루베로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이 닿은 것도 사실 되게 그게 제일 고마운 일이죠. 네, 감사한 예.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뭐 컨셉이 아니라 그러니까 컨셉을 그렇게 네. 잡았네. 그럼 우편을 보내셨을 텐데 특히 인상적인 반응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반응이 많이 보냈어요? 얼마나 보냈어요? 많이 안 보냈어요. 제가 한 200권 샀는데 많이 보내신 거예요? 아, 200권 아니에요? 샀는데 네. 200권 보낸 게 아니라 200권 샀는데 네. 좀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는 지금 되게 유명한 분들한테 지금 보냈어야 되는데 제가 주변 분들 위주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많이 못 보내드리고 뭐 주변에서 그냥 뭐 잘 봤다 잘 받으면 뭐 좋은 반응이고 조용히 이제 입 다물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그 나오면 출판 기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지인들이랑 이렇게 술자리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소소하게 제 친구들 트루베를 안 불렀구만. 예. 트루베를 뭐 워낙 연말에 되게 바쁘다 보니까 공연이 많아서 아 그래요. 그냥 핑계고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 생각 안 났대. 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네 알겠어요. 인상적인 그 반응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성복 선생님한테 시집을 한 권 보내드렸는데. 네. 그 이성복 선생님께서 대구로? 저한테 그렇죠. 예, 엽서를 보내주셨어요. 뭐 엽서의 전문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네. 예, 뭐 좋은 부분만. 예.
좋은 부분 뭐 그냥 열심히 써라. 시에 대한 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다. 네. 라고 해가지고 시 쓰는 그 입장에서 이성복 선생님의 엽서를 받았다는 건 사실 뭐 후덜덜하죠. 각모로. 액자로 해놨어요? 액자로 해놓을 예정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대구에 제가 내려왔어요. 지난달에. 네. 뵙고 왔어요? 성복쌤 뵙고 왔죠. 그래서 한잔하고? 그렇죠. 술을 많이 안 하세요. 술 몇 잔 이제 저한테 따라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네. 시를 뭐 좀 더 열심히 써야 된다. 어떤 시를 쓰든 간에 자기 중심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위주로 잘 듣고 왔습니다. 와, 예. 그러셨구나. 혼자 갔어요? 혼자는 아니고 그 시 쓰는 이우성, 우성이 형이랑 소설 쓰는 황현진 그리고 시 쓰는 안미옥, 안미옥 시인 이렇게 해서 넷이서 갔다 왔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네, 아까 뭐 적금 이야기도 하셨고 네네, 하는데 적금. 이제 여행도 갔다 오고 첫 시집을 내시고 최근까지 어떻게 보내셨는지 시집 제가... 11월 달에 나왔고요. 네, 그렇죠. 12월 달에 12월 달에 제가 일을 그만뒀고요. 1월 2월 달은 제가 좀 놀았고 놀았죠. 놀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적금을 그동안 이제 그 월급을 모아서 조금 이제 모아놨어요. 적금 깬 거 다 썼어요? 좀 남았어요? 좀 남았어요. 네, 남았는데 이제 좀 부모님도 좀 드리고 제가 뭐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얼굴 못 봤던 친구들 10년 만에 만나서 같이 이제 또 뭐 썰을 풀었죠. 네, 그때 이제 되게 어린 나이였는데 네. 시 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이랑 같이. 뭔 생각으로 시를 쓰려고 그랬어요? 별 생각이 없었죠. 뭐 두려운 게 없으니까. 뭐 괴테 뭐 이런 거 보고. 봤다고? 마왕. 예. 고등학교 때? 예, 예. 그런 거. 파우스트 뭐 이런 거 있고. 아웃사이더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아웃사이더였어요? 예, 저는 장이었어요. 거기. 그 길마? 길마 정도? 길마에? 예. 길마는 뭐야? 길드 마스터. 뭐야? 아니, 저희 길드가 되는데. 있었어요. 그 정체불명이란 프리첼 카페가 있었어요. 프리첼. 어디야? 옛날, 나이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소련 중공 막. 프리첼. 그 프리첼에서 정체불명이란 카페를 이제 시작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게 한 2년간 운영이 되다가 회원수 몇 명? 100명 정도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거기에 장이었다고? 그렇죠. 그 신도들을 신도들 제가 약간 네. 뭐 이상한 사람인데 정모도 했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여자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 뭐 이렇게 도대체 뭐하는 건데 정체가 뭐인 모임이에요? 만나서 뭐 사이다 먹고. 사이다. 네, 술 안 먹었습니다. 아, 진짜? 네. 고등학생이니까. 만나서 아니, 고등학생인데 술 안 먹는다고? 독서 토론회 같은 걸 했어요. 독서? 예. 오. 그게 도스토옙스키 같은 거. 그렇죠. 저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이거 할래? 우리도 처음인데 같이 한번 해보자. 되게 건전하다. 네. 사이다 먹고. 품평회 같은 것만 하셨나요? 그렇죠. 품평회 나중에 이제 문집을 묶으려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고등학생들끼리. 그러셨구나. 그중에 연락이 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아직도. 그 친구들을 만나고 왔죠. 예. 거기서 등단하신 친구들은 없나요? 예, 제가 유일합니다. 역시 길드마스터. 역시 길드마스터. 길마로서. 네. 아, 그래서 그 친구들 만나서 얘기했다고. 그렇죠. 아, 그 친구들 뭐하고 살아요 요즘은? 그게 궁금하네. 다 직장 다녀요.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한때 문학소년, 문학청년이었다는 네, 얼굴들이 다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본인은?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이 얼굴이었어요. 진짜요? 진짜로.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보고 놀랐어요. 넌 얼굴이 그대로다. 그렇구나. 예. 어렸을 때부터 노안이면 그게 쭉 간다. 예, 노안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렇다고 민구 시인이 노안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솔직하게 방송해야죠. 어쨌든. 그래서 그, 여쭤본 건 그런 거예요. 이제 2015년 이제 네. 설 지나고 6분의 1 이제 2월 달 정도가 지난 거니까 앞으로 이제 2015년을 네. 어떻게 보내야 되겠나. 그렇죠. 뭐 아까 구직 활동도 얘기하고 참 빠르네요. 벌써 2월이에요. 네. 벌써 이제 3월이죠. 예, 3월 달부터 구직 활동해서 네. 봄에는 이제 또 직장을 잡아야죠. 제가 이제 또 시를 쓰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 시를 계속 쓰려면은 아무래도 공부를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벌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시인들의 공통사이기도 한데 네. 일이 굳이 좀 좋아서라기보다는 시를 쓰기 위해서 사실 일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계약 단위로 일을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네. 민그레였구나. 그렇죠. 네. 민그레. 만족했어요. 뭐 나름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선택을 좀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을 하고 있었고 크게 불만 없습니다. 근데 네. 앞으로는 좀 뭐 이렇게 고정된 월급이 있는 곳에서 한번 일을 하고 싶고요. 계약직 말고? 예, 계약직 말고. 그러면서 계속 시를 쓰고 싶어요. 정말로. 커피 어때요, 커피? 커피 일을 했었어요, 제가. 커피를. 카페에서요? 로스팅을 했어요. 사실. 예.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커피에 관해서는 사실 뭐, 할 말이 끝도 없이, 사실 많죠. 근데 커피 로스팅을 1년 정도 연희창작촌 들어가기 전에, 네. 2013년, 여름까지, 12년부터 13년까지, 1년 동안 로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굳이 생각하고 있지는 생각은 없어요. 나중에 카페 하려고요. 나중에, 나이 좀 지긋할 때, 월급쟁이로 살다가 네. 정년하고 나서 로스팅 하우스를 분명히 할 거고 굿커피, 네, 굿커피라는 이름으로 굿커피, 예, 예. 굿, 아, 굿커피. 아니 나는 처음에 굿커피라 그래서 아 무슨 네. 굿그릇에 주나 그랬지. 뭐야? 진짜 재미없다. 아니 왜 다 웃어놓고 왜 이래? 아니, 아예 못 알았어요. 아니 어이가 없네. 굿커피라 그래서 무슨 굿. 그래서 아니 근데 나디아는 굿이라고 들었고 그래서 네. 아 민구에서 굿커피. 굿커피. 제 발음이 좀 이렇게. 알겠어요. 네, 찍는 알겠어요. 발음이 돼가지고 굿커피 제 이름 따서. 어디에 내고 싶으세요? 인천에. 개인적으로 인천에. 예. 네. 제 고향 인천에. 그렇죠. 월미도 월미도. 월미도는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나중에 정년돼서는. 자유공원이라고 네. 월미도 근처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 있어요. 네. 아. 자유공원이라고 심포동 위쪽에 아. 한적한 그곳에 이제 조그맣게 차려서 로스팅하면서 그 심포동 거기는 만두 그건가요? 심포 우리 만두 본점 네. 있어요. 닭강정 뭐 이런 거 유명하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와 있어요. 한번 놀러 오세요. 네. 네, 우리 가야 될 때 대구 안동 인천 아 되게 많네. 네. 저는 뭐 없을 겁니다. 네. 왜 없어? 왜 없어? 놀러 가면 없대. 놀러 오래 놓고. 네, 어쨌든 그 월간 트러블을 들으시는 분들 그 민구 시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아실 것 같아요. 저렇게 말은 조근조근하지만 저보다 어리고요. 나이가 지금 83년생, 33살, 33, 만 네. 32, 33. 네. 네, 근데 되게 그 지긋한 길드 마스터 같아요. 말도 조근조근하고 네 컨셉 아니, 이상하게 잡은 것 같은데. 아니 저번 예. 달에는 손세실리아 시인 오셔서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정말 차분하게 천천히 천천히 이런 호흡을 가지고 하다가 지금 민구 시인이랑은 진짜 두 분이서 아주 그냥 친하시니까 따발총처럼 많이 아니 그게 근데 별로 있어요. 안 친해요. 왜냐하면 민구 시인 우리 언제 처음 만났지? 왜 웃어? 아 근데 진짜 우리 별로 모습이다. 우리 별로 진짜 안 친해. 우리 별로 안 친해요. 아니 왜냐면 그래도 우리 몇 번 봤잖아요. 그 일단은 제 기억으로는 그거예요. 2009년 그 등단했을 때 네. 이름이 특이하니까 네. 아 민구 이 사람 되게 특이하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 말씀하셨던 연희문학 창작촌에서 그 매니저로 계셨을 때 네. 그때 처음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 이후로도 우리가 1년에 한 뭐 두세 번 보나? 두세 번. 예. 많이 보네요. 두세 번이면. 네. 별로 안 친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니 되게 당황스럽게 아니, 저를 보시잖아요. 아니, 1년에 두세 번 보는 건 별로 안 친하다는 얘기고 그 이제 내가 기억나는 건 이제 커피 그 트루베르 멤버들은 잘 알아요. 제가 커피 잘 이렇게 아메리카노 같은 거 쓴 거 잘 못 먹는데 네. 민구 시인이 타줘가지고 그걸 이제 맛있게 먹었던 아내랑도 같이 먹었는데 아내는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냥 아 그냥 일하는 애구나. 뭐야? 일하는 애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애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랬었어요. 나디아는 언제 처음 봤어요? 저도 그때 이제 봉도에 어느 날 할 때 2013년이었나요? 그때 연희에서 그때 바리스타 시인으로 제가 그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가끔 알아봐요. 신촌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진짜요? 신촌에? 바리스타님? 막 이러면서 알아봐요. 네. 진짜요? 네, 커피 그때 너무 잘 마셨다고 연희에서? 네. 약간 수준 높은 그런 네. 민구 시인 시도 좀 읽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예, 제가 커피 맛있다고. 그렇죠, 커피만.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되게 더운 날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건영 씨랑 네. 같이 뭐 커피 하시려고 막 사람도 오고 바빠 죽겠는데
커피를 쏟았나? 네. 커피 가루를 이렇게 쏟아가지고. 민구 시인이? 두 분 같이? 중에 한, 네, 같이? 그래가지고 제가. 민구 시인이 쏟았으면 권영 씨한테 혼났겠지. 제가 쏟았어요. 그 앞에서 저는 커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아니, 그라인더가 있는데, 어. 그라인더 밑에 이렇게 받침대가 있잖아요. 아, 맞아. 제가 그 받침대를 빼놓고서 그냥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커피가루가 막 나와가지고. 저 아니, 저 제 친한 사람이었으면 혼자 깔깔대고 같이 웃었을 텐데, 두 분 다 이제. 민망해할까봐 가만히 모르는 척 하고 네. 있었구나, 그냥. 보고서, 막 주워가지고 한 잔 내려드렸어요. 아, 그 주순 걸로 한 잔. 네. 그렇죠.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권영 씨랑 그 아, 여름에 예 권영이 형 네. 그때 연희문학 창작촌에 이렇게 숲이잖아요. 그렇죠. 네, 숲에서 네. 막 공연 준비하고 모기 뜯기고 그때 막 멤버들이 저한테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내가 어디만 네. 가면 그 연희 바다 연희문학 창작촌 바닥이 내려앉고 막 그래가지고 무대 데크 있잖아요. 네. 나무 데크를 세 군데나 세 번 이렇게 딱 작살냈어요. 작살내가지고 그날 하루에 네. 그게 잘 부서져요. 사실 눈치를 봐서 데크가 약해가지고 아니 근데 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고 무거운 석정이 형도 안 그러는데 나만 그래. 나만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뛰댕기지 좀 말로 난 뛴 거 아닌데 랩을 하실 때 막 이렇게 밝았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걸어 다니다가 네. 근데 아무튼 아 그랬습니다. 아, 지금 네. 되게 지금, 억울하시네요. 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고맙습니다. 왜? 그때 경비 아저씨 죄송합니다. 많이 짜증나셨어요. 저희 그 경비실에 네. 그 무대 전용 데크가 따로 있어요. 그 데크 판자가 네. 항상 부러지니까 맥곰용으로요. 그렇죠. 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 피티컬 오빠보다 더 많이 깨먹은 사람이 아, 제일 많이 깨먹었어요. 네. 역대 최다. 예, 예. 공연을 아무래도 그 아, 트루베르가 네. 자주 하다 보니까 네. 제일 많이 깨먹었죠. 그리고 다 이렇게 서서 그냥 공연하시잖아요. 네. 근데 아니 근데 그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 리허설 하고 나서 여기서 저기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부러지는 거니까. 네. 어쨌든 다 변명이고요. 제가 부러뜨린 거 맞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넘어가요. 네. 그 커피. 예. 커피. 예. 네. 민구 씨인가. 커피는 아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시집 곳곳에서도 나타나듯이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언제부터 커피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혼자 살면서부터 굉장히 네.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언제부터 혼자 살았어요? 대학교 그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나가지고 그때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네. 3학년 때 혼자서 자취를 했는데 혼자 사는 남자 집에는 별로 먹을 게 없어요. 간단한 그냥 차류 정도? 차류. 냉장고 있었어요? 냉장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해먹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냥 안 해먹고 커피를 아무래도 글을 쓰다 보니까 마시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막 커피에 관심이 좀 많았었고 캡슐 커피가 그때 되게 유행을 했어요. 네. 아, 오케이. 상호 얘기를 되는 돌체구스토? 네네. 돌체구스토, 이탈리코 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때 하나 구매를 했죠. 그래서 머신을요. 캡슐 커피를 자취생이 그렇죠. 자취생이 허세 쩔어가지고 그렇죠.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마시겠다. 밥통은 있었어요? 밥통이 있었어요. 제가 씀씀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아니 그럼 쌀을 사야지. 뭐 쌀도 있었죠. 쌀도 있었는데 사고 싶으셨다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커피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 네, 지금 뭐 다음에 캡슐 커피 오케이. 네, 그 집중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다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집중하라고? 네. 네. 그러다가 알겠어. 캡슐 먹다가 캡슐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캡슐 만들어 먹었어요. 오. 원두를 막 갈아가지고 캡슐을 네. 이렇게 제조했어요. 그래서 먹다가 나중에 맛이 없어가지고 버리고 모카포트, 핸드드립, 프레스 뭐 이런 네. 거 계속 먹었죠. 먹다가 이제 좀 원두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울에서 유명한 그 원두집은 다 가봤어요. 오. 학생이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시간이 남잖아요. 네. 그럼 수업 끝나고 그냥 커피 마시러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막 커피 마셔보고 입맛도 되게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두를 집에서 좀 볶고 싶다 해가지고 생두를 샀어요. 네. 사가지고 후라이팬 두 개 이렇게 겹쳐서 네. 막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막 볶아도 보고 민원 들어왔어요. 그때 하도 막 연기가 많이 나가지고 아 진짜요? 예. 창문 열어놓고 사는데 연기가 진짜 이렇게 천장에 불난 줄 알고 이제 자취생 집에서 그래서 혼자 사는 남자 집에서 그렇게 하다가 친구한테
우리 커피 볶는 일을 같이 하자. 라고 이제 제 친구, 친한 친구 중에 흥진이라고. 아, 네. 네. 흥진 씨. 네. 실명을. 네, 네. 흥진 씨. 실명 꼭 밝혀야 돼요. 네. 친구가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흥진 씨. 네. 그래서 그 흥진 씨 듣고 있죠? 예, 네. 듣고 있지? 그래서 흥진이랑 같이 이제 그 로스팅하우스를 하자. 네. 우리가 커피를 팔 건 아니고 원두를 이제 전국에 있는 카페에 공급을 해주는 납품하는. 그런 걸 하면은 뭐 꾸준히만 하면은 아 사업을 생각을 한 거예요. 사업을 생각했죠. 자금이 어느 정도 모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만 배워오면 되는데 네가 일을 배워라 그래가지고 제가 일을 배우러 갔어요. 네. 좋아하는 이제 그 로스팅 하우스에 가가지고 네. 거기 가서 사장님한테. 저 일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냥 집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한 서너 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 생업인데 너한테 그렇게 막 가르쳐 줄 수가 없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들어와서 나랑 같이 일을 하자. 해가지고 거기 1년 동안 일을 했어요. 하고 나서 친구한테 같이 하자고 하니까 발뺌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일을 배웠고, 네. 그 결국 그 사업은 그냥 무산된 거고. 그렇죠. 근데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왜? 제가 그 로스팅하면서 네. 카페 매니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네.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저희가 했으면 아무래도 좀 많이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예. 그래서 결국 남은 건 커피 기술. 내리는 기술. 기술. 볶는 기술. 볶는 기술. 내리는 기술. 네. 약간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였어요. 물론 커피 많이들 좋아하시죠. 작가분들도 시인, 소설가 가리지 않고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뭐 권영 씨도 그렇고 민구 시인도 그렇지만 그 커피를 이렇게 만드는 제조하는 과정에서 네. 그리고 권영 씨랑 민구 시인이랑 이렇게 얘기할 때 커피 얘기할 때 되게 반짝반짝하고 시 얘기는 자주 안 했는데 커피 얘기할 때 되게 반짝반짝하고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그 시를 쓰는 방식이나 이제 그런 게 커피랑 네. 이렇게 비유가 될 수도 있겠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생두를 볶고 그걸 또 갈아서 네. 뜨거운 물 해서 그냥 되게 나는 못 알아듣는 얘기 있잖아. 형, 이 커피 그 콩이 나오는 데마다 형 맛이 달라요. 이건 어디 거고 이건 어디 거고 이건 어디 거고 겁나 얘기를 많이 해줘. 그냥 타주면 되는데. 그래서 난 일단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줘도 민구 시인이 얘기한 그 맛에 대해서 차이를 몰라. 형 이거는 좀 뭐 그런 맛이고 이거는 좀 신맛이고. 미각이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은 맛이야. 똑같은 커피야.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뭐 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네. 이제 이런 부분이 그런 거지. 민구 시인한테는 시만큼이나 이제 커피에 대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애착이나 이제 이런 게. 네, 많죠. 아무래도 커피를 또 너무 좋아하고 연희 창작촌에 제가 입주를 또 했었어요. 네. 3개월간 이제 재작년 여름에 4월, 5월, 6월 달에 이제 입주를 했었는데 그때 들어가서 그 김건영 씨 아까 권영이 네. 형을 처음 만났죠. 만났고 그때는 권영이 형이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었고요. 권영이 형이 이제 시설 쪽에 네. 있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고 창작촌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두 편 썼어요. 시를. 커피와 만들었구나. 그렇죠. 첫날 두 번째 날. 두 편 딱 쓰고 버렸죠. 네. 아니 그 속도로 만약에 세 달을 썼으면 저는 뭐 하루에 한 편 쓰자. 그 속도로 썼으면 90일 안 돼. 첫날 이튿날 쓰고 작심 3일이라고 3일째부터 딱. 진짜 하루에 한 편 딱 쓰자. 네. 가지고 일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퇴근하면 하루에 한 편씩 연이 창작촌으로 퇴근해서 100편을 만들어서 나가겠다.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그 첫날 하나 쓰고 두 번째 날 하나 쓰고 그 다음날 권영이 형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커피만 마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커피를 이렇게 볶고 있는 거예요. 네. 창작촌에서 커피를 볶고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일을 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래요. 이게 자기 거래요. 권영 씨가 좋아서 네. 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나도 커피를 좋아한다. 좀 안다 나도. 예. 안다고는 안 했죠. 또 이게 이 고수들 앞에서 그냥 뭐 커피를 좀 좋아한다 하면서 그때부터 커피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석 달 동안. 예. 진짜로 권영이 형 맨날 만나서 같이 이제 술 먹고. 술 먹으면서 네. 얘기했겠지. 예. 술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술 먹고 커피 얘기하고 시 얘기도 많이 했죠. 많이 하고.
그 시간이 사실 제가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작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시를 못 썼어요. 계속 쓰다가 시를 잠깐 못 쓰고 이제 시에 대한 어떤 열정이 이제 되게 사그러들던 기간이었는데 네. 창작촌에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하자고 들어간 건데 뭐 네. 두 편 썼고 두 편 쓴 거 두 편 쓴 거 여기 시집에 있어요? 없어요. 네, 버렸어요. 아, 버렸어. 네. 커피를 얻었군요. 그 석 달 동안 커피뿐만이 아니라 제가 얻은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그 잘 자고 잘 먹고 재밌게 놀았기 때문에 네. 나와서 많이 썼죠. 나와서 진짜 많이 썼어요. 결국은 그거네. 거기 있을 때는 못 썼지만 나와서 쓴 게 거기 있어서 이제 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거기 있음으로 해서 그 시간들이 응축이 돼서 시로 나온 게 아닌가. 나온 거지. 맞아요. 그 말씀 맞아요. 네. 되게 귀한 시간이에요, 저한테. 네. 너무 제가 말을 길게 하나요? 아니에요. 네. 더 길게 해도 돼요. 연희에 대해서, 연희 창작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 인생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연희 들어가서. 아, 들어가기 전과 후가? 그렇죠. 3개월 동안 놀았지만, 정말 재밌게 놀았고, 나와서 이제 입주작가에서 제가 일을 하는 포지션으로 이제 들어가게 다시 됐고. 들어가고. 그렇죠. 1년 동안 계속 일을 하면서 트루베로 만나게 된 거고. 네. 그때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민구신이 거기 입주를 안 했으면 거기서 일할 그 계기도 안 만들어졌을 거고. 그렇죠.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서 권영 씨를 만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네. 거기서 일하게 됐을 거고 당시 연희 멤버들이 안윤미신 그리고 한민지 그 행정 쪽에 한민지 씨, 선생님, 김유리 씨, 유리 씨 네. 네. 하고 김건영. 네. 그렇게 딱 네 명. 그렇죠. 그렇게 그랬네요. 어이, 새록새록 다시 맞아요. 이제 저희 예, 예. 트루베로도 추억을 짚어보게 됐네요. 근데 이제 아무도 없네요. 연희의 그 멤버들은. 아, 이제 민구신이 마지막이었네요. 예, 예. 그렇게 그래도 뭐 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아까 민구신이 연희문학 창작촌이 이렇게 약간 터닝 포인트였다면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아까 별로 안 친하지만 민구 씨 만나서 커피 먹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 트루베르 월간 트루베르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민구 씨랑 만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민구 씨랑 그 민구 씨 시집 나오면 시집에 있는 시로 우리 트루베르가 곡 하나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네. 내가 먼저 약속을 했어요. 왜냐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민구신이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그랬어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분명히 할 얘기가 없어서 이제 그랬던 건 아닌데 분명히 여름에 나온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여름에 나왔는데 여름에 나와 이렇게 어쨌든 그 약속도 있었고 그래서 여름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이게 그게 생각보다 많이 늦은 거죠. 저는 많이 안 늦었어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예. 늦은 건 아니었어요? 보통 제 시기에 그 시집을 내는 시인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그 출간을 한 출판사도 그렇고, 뭐 다른 출판사들도 얘기 한번 들어보면은, 원래 내기로 한 시기에 내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좀 빨리 나온 편이에요. 아. 반년 정도밖에 이제 딜레이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나한테 여름에 나온다 그래서 나는 여름만 기다렸죠. 저는 여름에 나올 줄 알았죠. 아, 근데 예. 그게, 무슨 사정이 있거나 이제 그랬던 건 아니었어? 특별한 사정은 없었어요. 아. 네. 그래서 뭐 궁금했는데 저도 네. 뭐 따로 출판사에 연락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뭐 조급한 것도 없었고 시집을 빨리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예. 그래서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사서 이제 저는 이제 시집을 읽으면서 아 뭘로 만들면 좋을까 내 나름대로 이제 하나를 정해놓고 네. 그리고 트루베르 멤버들이랑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아마 그때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 본인이 정해주는 시로 네. 만들어도 의미가 있겠다. 예. 그래서 정해줘요. 뭐 언젠간 만들겠죠. 뭐 다 만들어 오신 것처럼 말씀을. 뭐 제가 정하면 되나요? 아, 아니 뭐 생각해놓은 거 없으시면 지금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거 별로일 것 같아요. 긴 시를 뽑으면 혹시 랩 파트가 많아지나요?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시네요. 굳이 랩 파트 때문에 긴 시를 짧은 시 하겠습니다. 아, 뽑지 않으셔도 아 이게 길고 짧은 건 떠나서 일단 네.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뽑은 시는 그거였어요. 46페이지에 있는 공기 그리고 부제가 예민해라는 이 시를 보고 나서
어떤 뭐 이런 그 이야기적으로나 이렇게 전하는 부분이 그렇게 구체적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문장마다 약간 일상적이면서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공기 예민의 이 시를 약간 랩도 하고 차분한 사운드에 조곤조곤하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 멤버들이랑 얘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거 네. 대본상 뒤쪽에서 저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 다음 페이지에 방 눈 감으면을 보면서 아 이거 트루베르가 만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그래요. 일단 생각했어. 후보가 두 개가 있네요. 그 본인께서는 민구 씨님께서는 저 또 하나 있어요. 또 있어요? 네. 맞네. 뒤에 70페이지에 방 블랙. 네. 커피. 커피 얘기도 있고. 네. 이거 랩으로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제 씨의 커피가 막 들어가 있네요. 몰랐어요. 저는 진짜로. 당연히 있겠지. 되게 많아요. 블랙을 하면 랩 파트가 없을 것 같고.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 만들어서 꾸역꾸역 할 거예요. 예민해야겠습니다. 아, 오. 아, 이 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공기라는 제목이고요. 공기라는 제목이 많아요. 네. 집에. 네. 네. 제가 그동안 이제 데뷔를 해서 썼던 작품들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제 생각에. 연희에서 나와서 쓴 작품이에요. 연희 문학창작촌에서 이제 퇴소를 한 다음에. 퇴소? 예, 네, 퇴소? 퇴실? 어떤 표현이 맞을란가? 뭐 왜 저래? 퇴실? 네. 네. 퇴실을 한 다음에 8월 달에, 2013년 네. 8월 달에 연작을 다 썼어요. 그 방 연작이랑 공기 연작을 그때 다 썼고, 그동안 썼던 시들이 사실 데뷔작에 이어서 좀 약간 부담을 갖고 썼죠. 그러니까 데뷔작이랑 좀 비슷하게 네. 약간 밀도도 있게끔 좀 약간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쉽게 읽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좀 저도 이제 시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네. 배운 대로만 약간 썼다면 창작촌 입주한 후에 나와서 이제 쓴 시들은 거의 저에 관한 시예요. 제 자신에 관한 시가 굉장히 많고 방 안에 웅크려 있는 평범한 남자의 시고 네. 공기라는 제목도 아예 제목을 그냥 좀 없애는 차원에서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네. 공기라고 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좀 애를 먹었는데 아무거나 좀 만들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예 공기라는 그 질감 자체가 뭐 질감도 없지만 내가 어떻게든 좀 빚을 수 있으니까 네. 빚는 대로 모양이 되니까 거기서 시작을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내가 좀 재밌어하는 걸 하자. 연작이 다 그렇게 나왔어요 거의. 아 좋아요. 예. 일단 오늘 월간 트루베르에서는 민구신이 본인이 낭송하는 시 그러니까 속삭이는 시라는 코너 오늘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되겠는데 첫 번째에는 나디아가 선정한 민구신의 시 배가 산으로 간다 낭송하고 와서 다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삭이는 시 배가 산으로 간다. 저녁 강가에 배 두 척이 나란히 놓여 있다. 저것은 망자가 벗어놓은 신이다. 저 신을 신고 걸어가서 수심을 내비치지 않는 강의 수면을 두드린다. 거기엔 사공도 없이 홀로 산으로 간 배들을 모아서 깨끗이 닦아내어주는 구두닦이가 계신가. 산 중턱에 앉아서 아래 강가를 내려다보다가도 정상에서 나를 굽어보는 어느 구두닦이가 있어. 벗어둔 신발을 도로 주워 신는다. 누가 언제 저 신을 신을까 지켜본다. 나는 강의 한가운데 불붙은 장작을 미끼로 던지고 수면 위에 기다란 굴참나무 그림자를 들어 올렸다 놓는다. 산 허리가 휘어지며 밀고 당기기를 몇 번일까. 회백색 물고기들이 나무 줄기에 매달려 밖으로 나온다.
그때 누가 나무 밑에서 걸어나와 빈배에 올라타는지 그의 신발 뒤축에 끌려 산 아래부터 중턱까지 흙 부스러기가 쏟아진다. 또 한 번 배가 산으로 가나? 너의 낡은 구두가 빛난다. 살아서는 신지 못할 물속에 매달아 놓은 조등. 월간 트루베르 3월호, 네, 민구 시인의 배가 산으로 간다, 속삭이는 시 첫 번째로 나디아가 낭송을 했습니다. 네. 네. 배가 산으로 가네요? 갔네요? 예, 네, 갔네요. 네. 보내버렸네요. 네. 네. 산으로, 아니, 본인이 신고 간 것 같아요. 네. 본인 시를 저처럼 다른 사람의 낭송으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예. 대학교 때 시학회를 했어요. 네. 시학회. 시를 공부. 시인 되기 전에. 그렇죠. 예. 대학교 벌써 시인이었죠, 그때는. 아, 이제 그 허세. 아예. 허세. 네, 네, 알겠어요. 그 아니, 진담이에요. 시 쓰는 분들, 시 쓰는 학회원들 같이 모여가지고 네. 공부를 했어요. 이제 뭐 그때. 거기서도 장이었어요? 장은 아니고 이제 선배들이 좀 장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그 길마에 대한 어떤 신문이 나가지고 장은 안 하고 쭈구리로 아, 네. 그렇죠. 아까 잠깐 나왔던 그 흥진이 네. 흥진이가 장이었고 그 친구는 뭐예요? 그 친구 요즘에 그 농업신문 그 다니다가 지금 일 그만두고 놀고 있어요. 계속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본인의 시를 낭송한 걸 들어본 게 전에도 있었다. 그때 그 학회 활동할 때 네. 합평이란 걸 했는데 네. 그 방식이 어떤 거냐면 그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읽어주고 아니 내가 읽었다 내가 읽고 네. 다른 사람이 이제 그때 내 걸 읽어주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래서 뭐 시에 대해서 이렇게 썼니 저렇게 썼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바꿔서 시인이 된 후에 이렇게. 본인의 시를 본인이 낭송할 수도 있고 없어요. 아. 제 시도 낭송을 시인 데뷔를 하고 나서 네. 낭송을 해본 적이 없고 왜 네. 왜 없었을까? 뭐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제가 그 근데 이제 첫 번째 시집 나오고 막 이렇게 아직 안 다녔구나. 안 갔죠. 예. 네. 네. 앞으로 불러주는 데가 없었어요. 앞으로 낭송할 기회가 많을 네. 거라고 믿어요. 뭐, 저, 불러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나디아 낭송 어떻게 들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 막, 심금을 울리네요. 진짜로. 떨리는 목소리 살짝. 지가 쓴 시인데, 네. 심금을 울리죠. 저렇게 말씀해주면 저희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시가 네. 좋아서. 시가 좋아서 낭송은 거들 뿐. 알죠. 얘기도 동의를 하지만 네. 겸손해야 함으로 낭송이 좋은 걸로 진짜 낭송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감사합니다. 낭송이 저도 해봤고 다른 사람들 낭송을 항상 이렇게 들어봤지만 읽는다고 다 이렇게 낭송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근 그 선생님 네. 나오셨죠? 네. 김근 선생님이 낭송을 엄청 잘하세요. 맞아요. 연예에서도 네. 공연하실 때 네. 리허설 때 막 목소리가 막 울리잖아요. 네 맞아요. 막 이러면서 네. 네. 근데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따가 속삭이는 시 두 번째에서는 본인이 직접 낭송할 텐데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배가 산으로 간다 이렇게 거의 뭐 제가 민구 시인 소개할 때도 배를 산으로 보내버린 시인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디아는 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렇게 낭송하면서 네. 어떻게 느꼈어요? 저는 이제 시를 항상 볼 때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망자에 벗어놓은 신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좀 안 좋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뭐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이런 얘기해도 되나? 다리나 뭐 이제 생을 마감할 본인 스스로 생을 마감할 때 신을 벗어두고 신은 가잖아요. 신은 이렇게 나란히 벗어놓고 네. 잘 벗어놓고 이렇게 가잖아. 네. 그렇죠.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세상에서 신는 신과 망자가 저승에서 신는 신은 다른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배를 신발로
표현한다는 게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왜 배는 산으로 갔을까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시집 제목이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밀고 있는 제목들이 있었는데 제목들을 보시면 다 알겠지만 네. 시집 제목으로 밀만한 제목이 사실 별로 없어요. 아, 요새 뭐 구절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제목을 뭐라고 고집부렸어요? 그때 뭐 제 데뷔작 오늘은 다리다 달고 아. 그게 제일 길어요. 아. 그래서 요즘 긴 게 좀 추세이다 보니까 트렌드 트렌드에 맞추려고 개인적으로 제일 하고 싶었던 건 방이에요. 방 그냥 방. 근데 좀 이름이랑 약간 이렇게 합성어가 되면 좀 방 방구 이렇게 아 아니요 어, 뭐야 아 뭐야 방민구 아 그렇게 될까봐 민구 시인의 방구 이렇게 막 좀 그럴까봐 약간 고민이 좀 너무 많이 가신 거 같아 소심한데 아. 네 네 그리고 공기 아. 공기라는 제목을 지금 하고 싶은데 연작이어서 아무것도 두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있는 거 네. 공기를 이렇게 두면 그 사이를 이제 뭐든지 어떤 생각이든 다 관통을 할 수 있으니까 가볍게 공기라는 제목으로 좀 열어놓고 싶었고 그래서 하자고 제가 김민정 시인께 네. 말씀을 드렸는데 편집자시죠? 너무 낡았다고 까였구나 그렇죠. 이건 뭐 시집 두세 권 낸 사람들 제목이다. 해가지고 뭐 방도 안 됐고 공기도 안 됐고 네. 뭐 좀 길게 오늘은 다리다 달고 했는데 뭐 그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뭐래? 전 이게 표제시라서 이게 맨 먼저 찾아보게 된 시였어요. 네, 그러다가 쪽에 있기도 하고 바벨 드는 새라는 제목을 네. 하기로 했어요. 이제 아예 그걸 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제목을 이제 확정 짓는 마지막 날에 김민정 시인께서 배가 산으로 간다 어떠냐고 이 제목은 뭐 이렇게 아무나 쓸 수 있는 제목은 아니다. 이 시랑 좀 이제 좀 맥락도 있고 괜찮은 것 같다 했는데 그때 뭔가 전기가 딱 왔죠. 그거 하자고 해서. 네. 저는 시를 봤을 때 민구 시인이 어디서 본 풍경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어느 산이고 어느 호수예요. 이거는 저희 외가 경기도 여주 점동면 관할리라는 시골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이제 생활을 하시던 유년 시절에 사시던 데고 어릴 때 기억 중에 그 외가에 관한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때 이제 할머니 저희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희 외할머니랑 같이 한방 쓰면서 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그때 이제 중풍이 오셨는데 주무실 때 이렇게 소곤소곤소곤소곤 이렇게 막 잠꼬대를 하세요. 네. 빨간 조끼가 어떻고 뭐 뜨개질을 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이렇게 다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저희 어머니 유년 시절에 입고 있던 얘기가 좀 샜는데요. 거기 이제 그 시골에 있던 오갑산이라는 조그만 산이 있어요. 네. 밑에 이제 저수지가 있어요. 네. 그 저수지에 종종 놀러 갔는데 거기서 그 이렇게 고즈넉하게 앉아 있는데 나룻배 두 척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룻배. 네, 되게 어린 나이에 좀 죽은 사람의 어떤 커다란 사람의 물 건너가는 신발 같다라고 생각을 어렸을 때 본 네, 장면이군요. 어렸을 때 봤던 거고요.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어릴 때 그쪽에서 뭐 뱀도 잡고 뭐 잡았다고? 잡았죠. 뱀이 되게 많았어요. 잡아서 풀어줘요. 그냥. 잡는 게 그냥 재미였고요. 그렇죠. 개구리 잡듯이. 네. 풀어줘야죠. 그래야 또 잡지. 오. 네. 그렇게 했죠. 정글의 법칙 같은 거. 어렸을 때 기억이고요. 사실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시인들의 공통사지만 자기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시가 나와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이 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 망자의 신발이라는 그런 모티브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뭐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는 구절들이 제 머릿속에서 미리 이렇게 예견을 했던 미리 이제 준비를 했던 그런 구절들은 거의 없어요. 시를 쓰려고 앉아서 좀 쓰면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구절들도 많고 이 시를 처음 쓸 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점으로 치자면 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연희문학 창작촌 전인가요? 아니면 나와서인가요? 이게 저 데뷔작 그 보낼 때
그때 껴서? 같이 신춘문예 같이 냈던 시예요. 거기서 뭐 고쳐진 것도 없고 대학교 어. 다닐 때 썼던 거죠. 되게 좋아요. 대학교 네. 다닐 때 썼던 시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잘 썼네. 네. 대학 때부터 잘 썼다는 본인 자랑이네요. 굳이 뭐 잘 쓰진 못했고 열심히 썼어요. 정말로 열심히 썼고 대학 다닐 때는 대부분 시만 썼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르바이트 끝나면 강의실 들어가서 교양 시간에도 교양 공부 안 하고 한쪽에 그냥 앉아가지고 종이 한 장 그냥 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필로 끄적끄적 해가지고 그때 써진 시들이 여기 안에 많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게 첫 시집이다 보니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집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되게 그 소재적으로 중복된다 그래야 되나? 계속 이게 나오는 게 달도 있고 공기, 방 뭐 이제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 그냥 평범하게 있는 거잖아요. 공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자체를 이제 증명시켜주는 거고 일상적인 단어들이나 일상에 있는 것들을 낯설게 하기 이제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아까 그 배가 산으로 간다의 그 저녁 강가의 배 두 척을 망자가 벗어놓은 신이라고 신발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시인 스스로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시를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월간 트루베르에서도 낯설게 하기라는 부분은 초청 시인들께서 늘 이렇게 시인이 시를 쓰는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낯설게 하기에 민구 시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글쎄요. 앞서 나온 시인분들께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지만 내 시는 다른 사람 시랑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거 자체가 낯설게 하기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작품은 굉장히 잘 썼다라는 느낌보다는 똑같은 소재를 줘도 똑같은 장면을 봐도 얘 시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네. 그게 좀 서툴고 좀 삐걱대더라도 아. 저는 그게 기분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민구 시인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죠. 이 시집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집과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스스로 그냥 종이랑 같이 1대1로 대면 했을 때 제가 제일 요구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랑은 그래도 다르게. 좀 다르게 하려고 그런 열정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제일 기본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시 쓰는데 예. 있어서. 그러면 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 이어서 그거에 대한 요령이 있나요? 특별한 요령은 네. 없고요. 그 뭐 기억하는 평소에 뭔 생각을 해요 방에서? 평소에 진짜 뭐 음악 듣고 그냥 책 보고 일할 땐 일하고 음식할 땐 음식하고 그러다가 꽂히는 건가? 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그 원 텍스트가 있는 것처럼 네. 그러고 나서 다른 얘기들이 이렇게 붙는 것처럼 내가 그 태관이 형 우리 그 PT 형을 봤을 땐 PT 형 먼저 보고 나서 그 뒷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지 대뜸 막 이 사람의 뭐 다른 모습만 이렇게 찾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방이나 공기 같은 거, 달 같은 거, 달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다 있는 그대로 봐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어떻구나 생각이 들었을 때 뭐 다른 얘기들, 달이나 공기나 방이나 얘네가 하는 뭐 다른 얘기가 있지 않을까? 네. 내가 생각을 하듯이 다른 사람도, 다른 어떤 사물들도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진 않을까?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이제 발견하고 사유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이죠. 머릿속에서 거의 이제 생각을 하다가 시가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많이 안 고쳐요. 네. 시를 안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시는 아니지만 시를 쓰는 사람으로 되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많이 안 고친다는 것 자체가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되게 오래 가지고 있고 음식으로 치면 뭐 김치나 이런 장처럼 오래 이렇게 묵혀뒀다가 이렇게 네. 꺼내는 거지. 그러면 그 후에 이렇게 막 수정이나 퇴고가 그렇게 물론 그 후에도 뭐 이제 그렇지만 퇴고를 하려고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앉아 있는 시간은 많은데 앉아 있는 거에 비해서 거의 고쳐지는 거 없어요. 그냥 한 글자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어떤 그 잡지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마지막 불청객이란 시의 마지막 네. 구절이 뭐 저리 보면 달이 뭐 별건가 뭐 이렇게 끝나요. 근데 그 달이 뭐 별건가 할 때 그 모자를 뺄지 넣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게 시집을 내기 전까지 최종 원고가 넘어가기 전까지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 한 글자 갖다가 넣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바꿔보기도 하고 막 출력해서도 보고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걸 이제 좀 듣기도 하고 제가 네. 읽어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거죠. 근데 저는 그 사소한 거에 대해서 약간 시 쓰는 사람으로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집착을 많이 해요. 네, 그 한 글자 넣을까 말까. 사실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뭐 넣는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고 뺀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시 쓰는 사람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랑 작품이랑 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1대1로 이렇게 놨을 때 서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말로만. 근데 뭐 꼭 다 그렇게 써지는 거 아니고 아까 그 배가 산으로 간다처럼 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단상에서 크게 벗어나서 시가 시를 밀고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먼저 쓴 구절이 다음 구절을 서로 네.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걔네들끼리 이렇게 밀당을 하는 그런 게 네, 있어요. 네. 저도 어떻게 말로 잘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저는 그냥 마치 이렇게 옮겨주는 사람처럼 네. 짐 옮겨주는 사람처럼 딱 있으면 걔네들끼리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저도 시를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래를 쓰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돼요. 저도 지금 응축되는 시간이 길거든요. 이제 멜로디를 하나 뽑아낼 때 근데 그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되면은 뽑아져 나오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자리에 앉아서 곡을 써야겠다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또 이제 다른 구절을 또 불러내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랑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가 생각나요. 그 어디서 봤는데 과학 잡지였나 학술지였나 뇌는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한 것만 쓰지 뇌에서 진짜 막 생뚱맞은 거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묵혀둔다는 것도 아까 그 배가 산으로 간다처럼 이렇게 어린 시절 봤던 걸 오래 네, 담아놓은 거 마음이나 머릿속에 많은 방이 있는데 어딘가 방 아니면 서랍 어딘가 서랍에 있었던 건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서랍을 열게 되고 그 서랍에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또 이제 시를 쓰려고 이렇게 해서 시가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민구 시인 그 배가 산으로 간다 첫 번째 시집에도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 그 공기 얘기도 계속 이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염소나 이런 그 구조 자체가 예전에 있는 동화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시인 스스로가 시로서 동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신선하고 낯선 부분이 되게 많아서 좋았었어요. 네. 뭐 제가 성격도 약간 좀 산으로 가는 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성격이 산으로 가는 건 뭐야? 엉뚱하고 산만하고. 아 산만하고. 산만하다. 제 그 어렸을 때 생활기록부. 네. 생활기록부 맞나? 그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통지표. 항상 써 있어요. 저희 그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 친구는 뭐 산만함. 집중을 하지 아니야. 아니하고 산만함 뭐 그렇게 쓰질 않아. 그게 웃긴 게 일단 좋은 얘기는 먼저 써줘. 청소를 이렇게. 잘하지만 산만함. 얘가 착하긴 한데 산만함. 근데 진짜 집중을 잘하지만 산만함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있고. 집중을 잘하는데 산만함은 그러니까. 뭐야? 네. 6년 내도록 써 있었어요? 산만하다는 얘기가 주로 많았어요. 집에서도 좀 이렇게 산만한 편이고 청소는 잘해요. 청소도 되게 잘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산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좋았어요? 산만해서?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집중하지 않는다는 건 꼭 집중을 하지 않아도 돼라는 거나 뭐 다름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나름 이제 씻을 때는 씻을 때는 집중하겠지. 씻을 때도 맞아, 또 좋아하시는 거 장난이지. 저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못 들어요. 씻을 때는 뭐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냥 이렇게 왜 그래? 얘기해 주는 사람 없대. 네. 안에 다른 시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씻을 때만큼은 되게 고요한 시간 그 시간이 참 좋아요. 그래요. 하루에도 씻으려고 한 시간 정도는 꼬박꼬박 앉아있는 것 같아요. 안 써지더라도 네. 그때 차라리 뭐 딴 거 하더라도 책상에는 좀 앉아있어야지. 그냥 간편하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때가 시가 잘 써지는 것 같아요? 밤에. 밤에? 밤에. 밤 몇 시? 일 다닐 때 일 끝내고 12시 전후. 그때 이제 조용하고 그렇구나. 저는 늘 얘기 많이 하는데 새벽 시간이 제일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저 새벽에 저러고 있으면 다음날 어떨까라는 그런 일상적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하고 나서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민구 시인이 공감할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제 시 쓴다 그러고 이제 노트북 펴고 이렇게 딱 앉으면 인터넷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이제 이러다가 뭐 시집 이렇게 앞에 책상에 있는 것도 꺼내서 봤다가 옮겨 적어 봤다가 막 생각도 하다가 뭐 이제 이러다가 한 3시 4시 정도면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처럼 3시 4시 되면 그렇게 막 이렇게 놀다가도 약간 이제 몸이 집중하게 되는 시간. 그때가 한 3시 4시인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산만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열을 한다고 그러죠. 그 시간이 네. 예전에 길었었는데 그걸 또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짧아져요. 짧아지고 근데 또 마냥 짧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 왜냐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집중만 하게 되면 뭐 별로 쓸 건 없는데 막 이렇게 되게 감각적으로 예민해지고 이제 그렇게만 되기도 해서 힘들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죠. 형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떨려요. 그 시를 아직도 제가 쓰고 있는 습작생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 진짜로 왜 이래? 아니, 네. 내가 이렇게 막 민구 시집 시인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스스로 솔직히 말했을 때 시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는 대학교 때부터 이미 시인이었어요. 그때 잠깐, 그때 잠깐. 그 허세 잠깐. 그때 잠깐. 그때나 대학교 들어왔고 이제 뭐 시인 되겠네 막 이러면서. 근데 혼자 있을 때 작품하고 이렇게 보면은 허옇잖아요. 이 허연 백지에서 막 헤일이 뿜어져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1대1로 마주하고 있으면 내가 되게 쪼그매져요. 사실 쪼그매지고 스스로 시인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도 없고 지금도 그 얘기를 들으면 떨려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를 나도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습작생이라는 말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뭔가 습작을 하고 있다는 건 시를 쓰고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민구 시인 말 들으면 그게 한 과정인 것 같아요. 등단을 하고 시집을 내는 것도 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에 습작생이 깔려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흰 종이에다가 손으로 이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타이핑 그 워드 작업이 많으니까 네. 처음에 새창 딱 뜨면 가장 앞에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면 와 저거 뭐 무서워요? 어떻게 저 까박까박거려 어떻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컴퓨터 노트북 저는 주로 손으로 좀 많이 쓰는 편인데 노트북도 이렇게 겸해가면서 쓰는데 노트북 펼쳐놓으면 사실 딴 거 하잖아요. 그치 인터넷 하게 되면 인터넷 안 되는 노트북 인터넷을 꺼놓고 이제 해야지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제 인터넷 선을 제가 잘라버렸어요 예전에 한번 이렇게 인터넷 선을 빼놔도 다시 찾아서 막 하다 보니까 잘랐어? 네. 그냥 개통을 취소시키면 안 되나? 아, 네 여기 인터넷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뭐 되게 물리적인. 근데도 안 사람이. 써지더라고요. 안, 네. 아 그런 좀 자극이 있어야지. 써지는 것과 안 써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처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생각하고 사유하고 이제 이런 게 시로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디아가 이번 그 민구 시인 배가 산으로 간다 시집에서 좀 눈여겨본 작품들이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좀 시집을 볼 때 트루베르가 부를 수 있는 게 있나? 그런 위주로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특히나 민구 시인이랑은 저희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제가 약속 오빠가 부담을 되게, 줬어요. 되게 처음으로한테 내가 뭔가 내가 이런 경우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찬세형한테도 한번 그러고 이게 민구 시인이랑 두번 그러고 영업을 해와요.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그러는 거야. 내가 하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방에서 블랙 굉장히 귀에서 누가 속삭이면서 살금살금 얘기하는 그런 게 느껴져요. 네. 웅크려 있고 뭐 내 목소리 들으면 파리 뻗어봐 이래서 좀 약간 소근소근한 느낌 하면서 우리 오빠가 또 소곤소곤하게 랩을 하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민구 씨한테 빼놓을 수 없는 커피 얘기도 들어가 있고 해서. 제가 써놓고. 저는 진짜 민구 씨 하면 커피가 생각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블랙을 뽑았습니다. 제목도 그렇고.
아까는 몰랐는데 사근사근하게 또 PT 형이 랩을 한다고 하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되게 오락가락하고 있어. 저는 시집 볼 때 처음에 맨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작품 불청객에서부터 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한번 보고 이제 순서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랑 마지막 작품이 어떻게 배열이 되고 그게 어떤 작품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첫인상이라고도 하죠. 첫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되게 많은데 첫 번째 시에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방에서 혼자 거울을 보는데 그 거울이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되는 이게 세계가 약간 원래 세계와 거울의 세계가 약간 전복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아까 이제 속에도 이제 그런 말을 쓴 거예요. 배를 산으로 보내는 약간 엉뚱한. 거울을 봐도 그냥 안 보고, 거울에서 흘러나오고, 이제 이러는, 이제 누가 돌아갈까, 우리 둘. 이제 이런 부분이, 아, 정말 이 사람은 본인은 습작생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시인의 면모를 충분히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 뒤에도, 방 미래에서 거울, 너는, 너를 어디에 비춰보고 제가 접어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듣다가 생각난 건데 흰 종이 앞에 서면 좀 무서워지듯이 약간 거울 앞에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봤을 때 좀 나 왜 이렇게 살았지? 라든지 좀 무서워질 때가 전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 시도 좋아해서 이렇게 접어놨어요. 거울 이미지? 거울 이미지가 사실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중간중간. 근데 거울이 제 방에 없었어요, 원래. 작년에 생겼어요, 거울이. 네. 혼자 사는데? 네,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 남자가 뭐 거울 볼 일 별로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네. 외출할 때 뭐 이렇게. 화장실에 거울 있으니까. 화장실 가서 뭐 머리 빗고 세수할 때 보고. 그렇죠. 그렇게 했었는데 방이라는 제목에 다 부제가 붙은 거죠? 네. 거울 미래. 방에서 크게 할 일이 없어요, 사실. 방이라는 시가 여기 보면 한 15편 정도 있지만 방이라는 소재 처음에 잡아놨을 때 되게 막막했어요. 되게 쓰고 싶었는데 날 좀 가둬놓고 싶었어요. 가둬놓고 내가 무슨 얘기가 나올까. 나밖에 없으니까 나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해놓은 건데 거울이라는 게 꼭 이렇게 붙어있는 거울일 수도 있지만 왜 눈을 이렇게 감으면은 자기가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요? 다시 한번 제대로 감아보세요. 진짜? 나를 이렇게 감으면은 또 다른 내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내 안에 있는 다른 나한테 좀 들은 것 같아요. 그게 거울 이미지랑 약간 좀 일치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울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고 방 안에 있는 뭐 그림 얘기도 여기 시 안에 다른 시편에 좀 있고 예 그리고 방 미래 같은 경우는 내가 거울에 비춰보듯이 너는 어디 거울 네 얼굴을 비춰봐 이런 의문에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 건 알고 있었어요. 시집 전체를 보면 화자는 있는데 화자와 뭐 대화를 나눈다든가 화자가 다른 대상을 본다든가 아니면 어울려서 뭘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현저해요. 아까 민구 시인이 얘기하면서 저도 지금 캐치한 건데 방에서도 혼자 있는다 그러고 거울도 없다 그러고 이렇게 눈 감으면 자기가 보인다 그러고 이제 이런 면에서 되게 의도적인지 그냥 자연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외롭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글쎄요. 제가 저만 외로운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죠. 이제 작품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혼자 생각하고 뭐 이제 이런 뭐 염소나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대상을 우화적으로 표현해서 이제 이런 거지만 방에 뭐 이렇게 친구들 많이 데려가서 막 방에서 놀고 그러잖아요. 네. 거의 안 와요. 흥진이. 그거 내 말 맞네. 흥진이. 아까 우리 언급된 사람들 있죠. 저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길만 할 때 뭐 했어요? 다 친구로 만들어서. 흩어졌죠. 그때 그 회의를 느끼고. 프리첼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길만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인간적으로 그래요. 회의를 느껴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이렇게 많이 어울리거나 이제 그러는 것도 그렇게 성격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연희에 오기 전까지는 진짜 인간관계가 되게 그 좁았어요. 그래서. 흥진이는 대학교 때 만난 친구고 거의 진짜 제 친구는 흥진이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보면은 다 방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방에 가두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까 뭐 스스로 혼자 둘라고 그런 의도는 맞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제가 그 지금은 성격이 되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좋아하시고 그래. 네. 어, 원래는 어땠는데? 원래는 되게 사람들하고도 말도 잘 안 하고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길마 이런 거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하고 아니 근데 그 이렇게 막 오프라인에서 모였대 모임은 막 이렇게, 이렇게 겨우 나갔죠. 그때도 되게 부끄러움이 많았는데 아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부끄러움 많이 타고 누가 제 얘기하면 얼굴 빨개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시로 치유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좀 많이 도움을 받았죠. 예. 그러셨군요. 지금은 그건 다르죠. 지금은 달라요. 예,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좋아해요.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뭐 별로 불러주는 데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이. 우리 와, 트루베도 뭐 할 때마다 불러줘야겠다. 네, 예, 함께 해요. 같이 얘기하고, 같이. 그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연예에 있으면은 연예에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은 작가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외국 작가들도 있고 뭐 이렇게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작가들부터 신인 작가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분들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일하는 입장이었고 그분들이 입주해 있으니까 같이 술도 한잔 하고 예예 그럴 때도 있죠. 얼굴을 자주 보다 보면은 성격이 되게 밝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지 않으면은 제가 막 이렇게 오만상 찌푸리고 다니면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많이 치유받고 그러니까 연희가 아까 제 터닝포인트라고 했었는데 진짜 그래요. 들어가면서 되게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성격도 바뀌고 그냥 얼굴도 좀 더 자주 웃게 되고 문단에서는 네. 이제 활동하다 보면 같이 글 쓰는 시인들이나 이렇게 친해지고 이렇게 죽이 맞아가지고 동인 활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동의는 안 해요. 동의는 그러니까 뭐 하자는 얘기도 없었고. 안 하는 거 아는데, 뭐, 이렇게 친한 사람들, 아까 뭐, 같이 여행 갔었던 이우성 시인이나. 예. 네. 우성이 형도 데뷔 동기예요. 2009년도에 이제 한국일보로 그렇죠. 하셨고, 저는 이제 그 조선일보로 했었는데, 막 그렇다고 자주 만나고 그러진 않았어요. 요즘 조금씩 친해진 것 같아요. 예. 아. 네.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친한 동료 시인들이 있다면? 성동혁. 아, 네. 동혁 씨. 동혁아 듣고 있지? 동혁이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동혁이. 아까 네. 친구 누구지? 그 사람? 흥진이. 흥진 씨. 아, 흥진 씨. 네. 네. 오늘 실명 거론 흥진 씨, 관영 씨, 동혁 씨 이 세 분은 꼭 들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네. 다 나왔습니다. 있다고.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네. 아. 미리 해주기로 약속을 한건 아닌데 아. 성동혁 씨인 얘기 나왔네요. 아. 근데 성동혁 씨는 성격 모르겠다. 그 성격 모르는데 친한데. 좋아요, 사실. 아, 되게 네. 좋고 성동혁이 굉장히 사려 깊고. 예. 그거 기억나요. 페이스북에서 동혁 시인이랑 그 친구는 아닌데 네. 태그가 돼서 네. 민구 시인 시집 나왔다고 이렇게 장문의 글을 이렇게 네. 쓴 걸 보고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아 저도 지금 그러니까 감동받았어요. 동생으로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시 쓰는 동생으로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아 고맙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도 글을 초입에는 그랬어요. 처음에 만났을 땐 되게 네. 대면대면하고 어색했는데. 네. 잘 못해요. 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아, 네. 이렇게 하이하고 이렇게 인사를 잘 못해요. 아니요. 저 처음 만났을 땐 그래도 좀 약간 그. 그래도. 치유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었나봐요. 괜찮았어요. 별로 친하진 않지만. 우리들이 그 늘 언급하지만. 별로 친하진 않지만. 근데 오늘 좀 친해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도 났어요. 말도 놓기로 하셨다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와중에. 근데 속삭이는 시 두 번째, 그 민구 시인이 직접 이 작품을 낭송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민구 시인의 동백, 민구 시인의 육성으로 낭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백. 산중턱 절간에 구부리고 앉아 눈 덮인 마을을 내려다보는데 모기들이 떼지어 나무에 매달려 있다. 저 나무 어딘가에 마르지 않은 검은 웅덩이가 있어 입안에 가시 돋은 채 태어나는 벌레들. 얼음 깨고 나와 공중을 움켜쥐고 피를 빠는지 뒤늦게 낡은 서가를 뒤적이는지. 부어오른 손바닥 하나가 기어이 내 귓뺨을 한 대 올리고 간다. 여기는 흰 솜에 걷어올린 산의 가파른 능선. 단단한 팔뚝 어디쯤인가. 그러고 보면 사찰도 풍경도 한낱 시간에 지워지는 운신이다. 발 아래 누그러진 바위의 맥을 짚어본다.
돌 속으로 한 손이 지워진다.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있다. 나는 천천히 돌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눈 덮인 지붕 아래서 죽은 자들이 일가를 이루고 산다. 뼈만 앙상한 노모를 위해 남자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나무 엉덩이에서 계속 물을 길어온다. 파리채로 모기를 잡던 여자가 밥상을 내온다. 이걸 먹으라고? 기가 차서 주위를 둘러보면 벽에 문드러진 동백들. 네. 월간 트루베르 3월호 민구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속삭이는 시는 민구 시인이 직접 그 본인의 작품 동백을 낭송해 네. 주셨어요. 낭송시를 선정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제 시들 중에 사실 다 애착이 가죠. 네. 아무래도 제가 쓴 거이기도 하고 애증이죠, 애증. 솔직히 다 좋아한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원망과 어떤 질투, 싫은, 되게 싫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동백 연작들이 몇 편 있는데 네. 그중에서 제일 처음에 써진 작품이에요. 대학교 3학년 때 썼었고요. 이 시를 처음 썼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냥 죽었다 깨어나는 어떤 기분? 상쾌한 기분? 잘 썼구나. 예. 뭐 잘 쓰진 못했는데 그냥 화자가 현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비현실의 경계도 오가고 있고 이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이 시가 처음에 그냥 동백이라는 거 선운사에서 예전에 성진이랑 선운사 갔을 때 또 네. 출연하십니다. 네. 선운사에서 동백 본 그 이미지 네. 빨갛고 살아있고 물컹물컹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단단하게 왜 송찬호 시인의 동백 보면 막 사자로도 막 형상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그림만 있다가 그런 그림으로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밀고 나가서 이렇게 단박에 써진 시예요. 썼을 때 굉장히 기분이 알싸했어요. 예. 이 시가 왜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다른 그런 시에서.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아 민구 시인이 이 시를 쓰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겠구나라는 건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이 구절 좋아해요. 그 이걸 먹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죽은 자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 좋아요. 그냥 이걸 먹으라고 하는 그런 도발적인 게 동백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목소리 너무 좋으셔가지고 진짜 낭송 잘. 감기 안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감기 들으신 거예요? 네, 감기 들렸습니다. 전혀 몰랐는데요.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한 10% 좋아졌네요. 네, 고맙습니다. 뭐야? 아니에요.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좋았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창 선운사에서 본 거고 네. 그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대부분 뭐 이렇게 그 화자가 어떤 타자와 이렇게 어울려서 이제 이러는 것보다는 혼자 사유하고 바라보는 것에 대한 관찰적인 시선이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품들이 이제 다 어느 정도 간접 경험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이 시집 이렇게 묶으실 때 작품 소재 중에 특별히 이렇게 겪었던 간접 경험이나 시로는 아직 쓸 예정이고 아직 안 썼다고 하더라도 남다른 기억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제일 오래된 시 불청객이라는 시 있는데 아, 그게 네. 제일 오래된 건데 네. 제일 마지막에 뒀군요. 불청객이랑 약속을 했어요. 이 썼을 때. 아 불청객이 진짜 와서 쓴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로등 불빛 되게 솔직하게 쓴 시예요. 가로등 불빛이 작은 방 창으로 들어왔을 때 뭐 혼자 약속했는데 또 불청객이 네. 온 것도 아니고 다 쓰고 나서 제가 대학교 그때 1학년 때였는데 아~ 그때 어머니 되게 주무시고 계시고 일과를 마친 어머니 있고 불청객 뭐 이렇게 그 불빛을 불청객이라고 뭐 했는데 이게 창가로 넘어와서 밥상 타놓고 어머니 가슴에 이렇게 발을 올려놓고 있는 되게 소소한 시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소품 같은 시인데 이걸 다 썼을 때 약속을 했어요. 나중에 시집을 내면은 너를 맨 뒤에 떠 놔줄게 이렇게. 왜? 모르겠어요. 그냥. 물론 그래요. 뭐 세상 사는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렇게 따지면서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다른 시가 뭐 어떻게 써질지는 모르겠지만, 첫 시집이 만약 나온다면, 언젠간 나온다면, 이 시를
맨 마지막에 둘이라 하고 서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시에 시에 출연하신 어머니한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알고 계세요. 아. 거의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 시를 보면은 제 초심이랑 별로 멀지가 않아요. 근데 제 초심이 그러니까 뭔가 밥상을 펴놓고 무언가 서걱서걱 써내려가는 게 그게 아직도 지금 유지가 돼 있는 그런 마음인데 그게 개인적으로 되게 잘 녹아있는 그냥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1학년 때였으면 지금부터 따져도 몇 년 전이 한 10년 전인가요? 그렇죠. 10년, 20살 때니까 12년, 10년 좀 넘었네요. 그러니까 네. 12년 전에 이렇게 약속한 걸 이렇게 지켰으니까 네. 약간은 그 당시의 순정과 이렇게 딱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인이 될 거고 신인이 되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쓴 불청객 너를 맨 뒤에 넣어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네. 그런 게 우직한 약속을 지킨 그런 시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특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거를 만약에 대충 그냥 써놓고, 아이, 마음에 안 들어, 버려야지, 그러고 버렸으면 우리가 못 봤을 거잖아. 독자들이 못 봤을 거니까. 시를 써놓은 시들 중에 많이 버린 시들도 있어요. 시집 내자마자 제일 먼저 그거 먼저 했어요. 옥상에 가서 태워버렸어요. 진짜로. 되게 뭔가 무섭다. 물리적으로. 아까 막 태워버리고, 막 인터넷에서 잘라버리고. 그런데. 되게 이럴 땐 상남자네.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시를 이제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다른 사람들이 제 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이건 좋다, 이건 별로다 이렇게 얘기한 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마음은 사실 한결같았어요. 근데 그 시들을 제가 이렇게 버려야 좀 다른 작품을 쓸 수 있다. 갑자기 어디서 시를 달라 이렇게 얘기가 와도 그동안 써놨던 시들에 기대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좀 후회도 돼요. 사실 그 두 번째 시집이 기대가 돼요. 또 또 다 버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시집을 낼 것 같아요. 앞에 달 얘기들이 많았죠. 뭐 네. 달이 귀여워가고 달이 나를 물기도 하고 네. 달이 뭐 귀엽기도 하고 한데 이제 불청객의 맨 마지막에 이 시집을 끝내면서 달이 뭐 별 건가? 영화를 보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그런 좀 갈무리하는 그런 느낌이 딱 약간 들어서 그게 맞물렸던 것 같아요. 외로움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달이랑 계속 놀다가 아, 달 저것도 별거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휙 해버리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바람인 거죠. 독자로서 이렇게 첫 번째 시집에서의 이런 그런 엉뚱하고 낯선 면모를 많이 봤다면 또 앞으로 쓰게 될 작품에서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기도 하고, 네. 뭐, 어디 가서 여행 갔다 온 것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나, 그런 부분이 좀 두드러져 보이면, 민구 시인이, 예전 대학교 때 쓴 시, 그리고 시집 낸 거, 그리고 두 번째 시집은 또 다르게 이렇게 진일보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오늘 이제 월간 트루베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기다리시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으면, 월간 트루베르, 에서는 역할을 당한 것 같기도 해요. 네. 벌써 두 번째 시집에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2015년이 벌써 시작되고 이제 3월이 되고 봄이 옵니다. 가깝게는 올해 아니면 네. 장기적으로라도 계획하신 게 있으시면 어떤지 어떤 게 있는지. 일단 취직을 해야죠. 이제 네. 시를 계속 쓰려면 일을 해야죠. 그래서 취직을 꼭 할 거고요. 네. 계속 일하면서 저는 그래요. 쓰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시를 한번 쓰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만둔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계속 쓰면서 누가 먼저 알아주지 않아도 나랑 시랑 자꾸 1대1이라고 하는데 그 1대1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죽을 때까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가 절대 풀어지지 않고 긴장하면서 그 긴장이 시를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그 끝에 가서 뭐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런 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계속 시랑 싸우고 겨루고 가까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랑 절대로. 제 바람이에요. 너무 계속 낯설었으면 좋겠군요. 예, 근데 시를 쓰면서 네. 시집을 딱 한 권 내고 나니까 되게 심심하고 외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본인 입으로 외롭대. 네. 관객들도 많았으면 좋겠고 좀 더 관객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시를 쓰고 싶다라는 마음도 되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칭찬해주는데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덮으면서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더 멀어졌으면 좋겠다. 절대 가까워지지 않고 어떤 그 여백을 둬가지고 계속
싸우고 밀당하고 그 사이에서 긴장이 돼가지고 써지는 시. 그러면 네. 저는 시한테 크게 더 바랄 거 없어요. 여기서 그 얘기 제가 했던 얘기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뭐 혼자 있고 이제 그래서 외로운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가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외로운 게 아니구나. 본인이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시랑 가까워지지 않겠다고 가까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시와 민구 시인 사이에 그 혼자 스스로 외로워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늘 거리를 유지를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이네요. 시라도 있어서. 대단해. 네. 시 고마워. 외롭지 않다. 그 아까 또 이제 카페도 내신다고. 네, 카페는 진짜로 나이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때 언제 올지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카페가 이미 거기 지어져 있어요. 자연공원 네. 꼭대기에. 제 머릿속에는. 아. 예. 네. 꼭 할 거예요. 하기로 네. 한 거니까 열심히 일하고 네. 나중에 뭐 그때 되면 일가도 이룰 수 있겠고 앞일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좀 물러나서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이 없을까 생각할 즈음에 이렇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카페 꼭 하고 싶어요. 네. 그때 놀러 오세요. 그럼요. 네. 꼭 가야죠. 지금에서야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 연희문학 창작촌에서 네. 돈 받고 팔아야 되는 걸 저한테는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민구 시인. 맨날 아 형 그냥 드려야죠. 그래서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제가 돈을 내고 마신 적이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계좌번호 불러드릴게요. 네. 아시죠? 월간 트루베르 이제 네네. 고정 코너가 됐는데 함께 해주신 시인분들께서 트루베르 노래 중에 추천해주시는 곡을 네. 늘 한 곡씩 추천해주시는 그 곡을 듣고 있습니다. 민구 시인의 추천곡을 말씀해주시죠. 네. 제 추천곡은 안현미 시인의 작품을 노래한 어항골목이라는 곡이에요. 근데 네. 제가 안현미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 개인적으로 이 곡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처음에 들었던 곡이에요. 트루베르를 아. 알고 나서 리허설 때 뒤에서 이제 커피 이제 막 갈고 이러면서 이렇게 커피 갈고 있다가 네, PT 형 막 방방 뛰어다니고 그 아, 리허설 때는 뛰어다니지 않아요. 네, 이 곡 진짜 좋아해요. 집에서도 블루투스 스피커에다 이렇게 연결해서 종종 듣는데 도입부를 들으면 재작년 여름에 연희에서 있었던 일들이 네. 새록새록 기억나요. 그때 어떤 공기나 그때 어떤 느낌 같은 게 기억이 네. 나서 그 추억이랑 또 맞물려 있군요. 네.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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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퐁 네, 네. 아, 아. 목소리는 좋지만 노래는 고만고만한 걸로 예, 노래 잘 못해요. 네. 아까 새 멤버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아, 네. 아, 네. 그냥 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럼 랩으로 해줘요. 노래 말고 고장난 가로등 속에서 있는 네, 죄송합니다. 일단 가사가 틀렸 가사가 틀렸으므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네. 다음에 또 좋은 데서 또 우리 라이브도 민구 씨랑 같이 하고 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진짜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눴네요. 네, 저는 항상 듣기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커피 내려주시고 네. 네. 여기까지 이제 민구 시인이랑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요. 늘 그렇듯이 좀 아쉽죠? 네. 민구 시인님, 우리 월간 트루베르 청자님들을 위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네. 아, 그럴까요? 편집하면 될까요? 되게 좋아하는 대사가 있어요. 픽사에서 나온 업이라는 애니 보시면 알겠지만 네. 좋아해요. 그 멍멍이가 처음 만났지만 네. 당신을 사랑한다고. 맞아 맞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잘 못했는데 많이 하고 살고 싶어요 저도. 처음 만난 관계들을 제가 먼저 사랑으로 좀 다가가고 싶어요. 실랑은 더 멀어지고 싶지만 실랑은 멀어져서 긴장하고 싶지만 먼저 다가가고 싶고요. 이렇게 지금 방송 제가 처음인데 들어주셔서 너무 좀 서툰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맙고요. 고백하세요. 그 오늘 들으시는 분들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진심이에요. 네. 그 PT 형하고 우리 그 윤석정 우리 PD님하고 우리 나디아 씨, 네. 지석 씨 여기 없지만 지석 씨도 보고 싶어요. 모두 도와주셔가지고 방송 잘 끝난 것 같고요. 너무 네. 고맙습니다. 네. 가까운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음악 작업하겠습니다. 네. 약속 지킬 네. 거고요. 오늘 우리가 초대해줘서 계속 고맙다 그러는데 이렇게 오늘 월간 트루베르 3호로 나와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네.
민구 시인의 추천곡 안현미 시인의 어항골목 듣고 와서 간단히 정리하고 네 저희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시인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네. 장난 가로등처럼 서있는 산내를 지나 방금 도착한 여자의 어깨에선 사막을 건너온 바람의 냄새가 났고 이 도시에 가장 흥미진 모퉁이에선 골목이 불에 처럼 부풀어 올라 고장난 가로등처럼 서있던 산내에 구두가 담기고 있다 찬방 여자는 의존을 받고 부풀어 오른 걸 먹으러 물소리를 내며 다이빙한다 꼬리 지느러미를 활발히 흔들며 언어 이전으로 헤엄쳐 간다 주름 잡는다 여자의 주름에선 언어 이전에 있는 어떤 어항에서 꺼낸 것 같은 언어가 버블 버블 퐁퐁 버블 버블 퐁퐁 투명한 골목을 유영한다 인간의 남자를 사랑하여 아낌없이 버렸던 모든 것들이 버블 버블 다시 살려낸다 젖은 그들의 멋을 사내도 방금 도착한 여자의 어깨에선 사막을 건너온 바람의 냄새가 났고 이 도시에 가장 흥미진 모퉁이에선 골목이 불에 처럼 부풀어 올라 고장난 가로등처럼 서있던 사내에 구두가 담기고 있다 찬방 여자는 의존을 받고 부풀어 오른 걸 먹으러 물소리를 내며 다이빙한다 꼬리 지느러미를 활발히 흔들며 언어 이전으로 헤엄쳐 간다 주름 잡는다 여자의 주름에선 언어 이전에 있는 어떤 어항에서 꺼낸 것 같은 언어가 버블 버블 퐁퐁 버블 버블 퐁퐁 투명한 골목을 유영한다 인간의 남자를 사랑하여 아낌없이 버렸던 모든 것들이 버블 버블 다시 살려낸다 젖은 그들의 멋을 사내도 떠오른다. 버블 버블 퐁퐁 버블 버블 퐁퐁 투명한 골목을 유영한다 인간의 남자를 사랑하여 아낌없이 버렸던 모든 것들이 버블 버블 다시 태어난다 젖은 그들의 멋을 사내줘 어렸을 적 추운 겨울에 덮고 잤던 담요를 떠올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담요는 낡았고 무겁기만 했는데 겨울만 되면 그 담요를 꺼내서 덮곤 했습니다. 각인 효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동물은
처음 본 대상을 어미로 생각하고 쫓아다닌다고 하죠. 추억 속에서 우리는 애착을 느낀 담요를 잊지 못하고 지금 더 포근하게 느끼는 거인지도 모릅니다. 요즘 나오는 솜 이불도 극세사 이불도 그만큼 따뜻할 수는 없을 거예요. 술, 친구 말고도 오래도록 함께해야 좋은 게 많죠.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소중해진 거예요. 투르베르가 만나는 시인들도 투르베르의 노래들도 시간이 지나서 많은 분들에게 소중하고 포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투르베르, 연출 윤석정. 지금까지 2015년 월간 투르베르 3월호였습니다.